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Love it how you love me electric, always you.오키님들 안녕하세요. 옥쌤입니다. 오랜만에 제 자리에서 메이크업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요즘 제가 정말 애정하는 제품들을 사용을 해서 핫한 걸그룹들에게 하는 제가 좋아하는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해줄 모델분을 모셨는데요. 짜잔! 안녕하세요. 꽃보다 이입니다. 이 텐션 뭐지? 아니 방금 전까지 안녕하세요. 어떤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지. 저는 무조건 아이돌 메이크업 하고 싶어요. 화려한 거 좋아해요. 블링블링한 거? 네네. 우리 유이님이 가지고 있는 예쁜 이목구비를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까지 한 상태이고 크림을 하나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진행을 할 건데요. 워터뱅크 크림입니다. 이게 원래 있던 건데 리뉴얼 돼서 나왔어요.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왔는데 한번 발랐을 때 수분감을 확 채워주면서 피부에 약간 진정 효과도 주면서 파운데이션을 잘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저희가 바르고 베이스 제품들을 바르고 있는데 샵에서 굉장히 뭔가 많이 바를 것 같지만 아이돌들 같은 경우에도 크림을 하나 바르고 선크림이나 이렇게 진짜 바르고 진짜 생각보다 간단하게 발라요. 대신에 그 하나 발라주는 그 크림 제품이 굉장히 자기 몫을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아침에 바르고 나서 건조함이 저녁 때까지 느껴지지 않아. 저도 예민한 편이어서 좁쌀이 자주 나는데 얘는 좁쌀이 나지 않더라고요. 느껴보시길 바래요. 이게 뭔가 약간 코팅되는 느낌이 나면서 굉장히 소프트하게 발리죠? 네, 엄청 부드러워요. 워낙에 수분감이 많다 보니까 각질이나 홍조나 이런 게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그거를 잠재워주더라고요. 끈적이질 않네요. 네, 그쵸. 크림이라 그러면 뭔가 무겁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걸 하나만 발라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메이크업 하기 좋은 피부 컨디션으로 만들 수 있다. 제가 진짜 꽤 많은 양 발랐거든요. 이번에 좀 만져봐. 끈적이죠? 바로 흡수됐죠? 네.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보습력이 훨씬 더 강화됐기 때문에 소량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촉촉함을 느낄 수 있고 근데 내가 조금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건조한 부분에 조금 더 덧바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스 메이크업 진행을 할 건데 바로 이 라네즈 네오 쿠션이에요. 기존에도 너무너무 좋다고 많이 나왔었는데 마스크를 하면서도 베이스를 했을 때 묻어남이 없는 그런 제품들을 자꾸 찾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까지 찾게 됐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얘랑 파우더가 있어요. 진짜 보송해요. 그러니까 바르면 진짜 실키하게 진짜 머리카락 하나도 안 붙을 정도로 에어팟 케이스 같아요. 그러네. 에어팟 케이스보다 조금 더 크긴 한데 정말 그런 느낌이고 이 쿠션의 가장 좋은 점은 퍼프. 구멍이 송송 나 있어요, 여러분. 공기와 함께 밀착된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편하게 발리고 마무리감도 보송하다고 해야 될까? 이 쿠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가방에 들어있는 아이고 고객님들께는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주거든요. 요거는 네오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뿅 하면 귀엽다. 귀엽죠? 여기다가 탁 이렇게 올려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처음에 나갈 때는 요걸 하고 수정을 하거나 현장을 다닐 때는 요걸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쿠션과 파운데이션을 둘 다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사용하기 쉬운 걸 쓰시면 되거든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총 8가지 컬러가 있어요. 많죠? 네. 근데 올리브영에 입점되는 거는 5가지 컬러만 입점이 돼요. 23호 쓴 거거든요. 23호 쓴 건데도 다운돼 보이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화사해 보여요. 그래서 이 톤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화사하면서 블러링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제형이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절에 쓰시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5가지 컬러이고요. 힘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화사하죠. 내추럴과 쿨인 것 같아요, 그죠? 좀 더 붉은기가 많아요. 혈색을 조금 주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컬러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바른 게 이거거든요. 전혀 얼굴이 탁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조금 고민된다고 하면은 밝은 거 좋아하시니까 17N1 바닐라를 추천드려요. 화사하면서 좀 자연스러움을 모두가 다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깝지만 안녕!
안 돼! 아이돌 메이크업은 베이스가 진짜 중요해요. 베이스가 고르게 잘 돼야지 색조도 그만큼 발색도 잘 되고 무너지는 것도 예쁘게 무너지고 보통 스케줄이 하루 종일 있어요, 아이돌들은. 그렇죠. 그럼 아침에 메이크업을 하고 가서 뭐 리허설하고 또 녹화하고 인중에도 땀나고 이마에도 땀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대기하고 있으면 유분도 나고 막 그렇거든요. 땀과 유분, 여기에도 다 강해야 되는 그런 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베이스를 할 때부터 저희가 제품 선택도 중요하고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유인님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닐라를 사용을 해주고 그리고 피부가 밝은 편이긴 한데 네. 피부톤이 균일하지는 않아요. 붉은 기도 있고 약간 노란 기도 있고 아마 본인이 쿨톤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란 기가 있긴 하지만 쿨톤이야. 그래서 이 붉은 기를 잡아서 피부톤을 살려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집에 파운데이션 있는데 더 잘 맞는 브러쉬가 있어주면 너무 좋은데 브러쉬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쿠션 퍼프는 하나 정도 다 있다고 생각해요. 퍼프에 양 조절을 해주면은 훨씬 더 실패할 확률이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등에서 양 조절을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구멍이 송송 난데 살짝 양 조절해서 누르듯이 굉장히 얇고 고르게 발릴 수 있어요. 처음부터 많은 양을 발라서 커버를 하거나 내 톤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엄청 좁게 바르시지 않았어요? 근데 엄청... 다 발려지네요? 처음에 너무 많은 양을 사용을 하면은 골고루 발리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많이 발리다 보니까 그게 양이 부족할 수 있어요. 진짜 화사한데요? 그죠? 네. 파운데이션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쿠션 퍼프로 바르면 진짜 쉽게 잘 발리니까 활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브러쉬가 있으신 분들은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소량씩 이렇게 펴발라주시면 돼요. 편한 걸 하되 내 피부와 지금 날씨와 상황에 맞는 제품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쉬운 걸로 쓰면 되는 것 같아요. 브러쉬로 바르고 퍼프로 정리를 꼭 해줘야 되는 건가요? 브러쉬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브러쉬가 이렇게 요철 없이 잘 잡아주는 아이면은 브러쉬로만 해도 돼요. 요즘에는 브러쉬 결이 이제 나지 않게끔 해주는 게 많아서 이렇게 얇게 발라도 지속력이 오래 가나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살짝 모공에 요철이 있어서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진짜 더 소량을 발라야 돼요. 이거 모공을 메꾸기 위해서 뭔가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소량을 사용을 해서 고개를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콕콕콕콕 눌러줘. 피부가 진짜 얇은가 봐요. 특히나 눈가가. 네, 맞아요. 핏줄이 엄청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나 더 베이스를 꼼꼼하게 해줘야 되는데 눈 부분에 색감을 잘 잡아줘야지 내가 섀도우를 사용하더라도 그 색깔이 그대로 발색되지. 여기를 소홀하게 해주면은 똑같은 색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랬구나. 저는 그냥 이렇게 쓱 밀거든요. 정말 이제 소량 남은 아이들로 눈 가까이에는 손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7N 컬러를 사용을 해서 붉은 기를 잡아줬어요. 그래서 화사하지만 좀 차분한 톤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다크가 조금 있잖아요. 네. 다크는 붉은 색깔의 컨실러나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주면 좋아요. 풀 샌드 컬러를 사용을 해서 커버를 해보도록 할게요. 부분적으로 컨실러만 쓰는 게 아니었군요. 컨실러랑 파운데이션은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요즘에 파운데이션도 제형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색깔을 어떤 색깔을 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가 조금 정리됐죠. 와. 전체적으로 다 가린다기보단 애교살 밑에 이 부분. 이 부분을 밝혀주면 거의 다 커버가 잘 된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그 자리에 그대로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준다. 그냥 그 자리에 피부 톤과 맞는 색깔을 싹 올리고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주면은 눈 밑이 화사해졌다.
섀도우 발색을 위해서 한 번 더 파운데이션을 해줄게요. 두 개 정도 색상의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는 건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얼굴 외곽에 했을 때는 좀 톤 다운된 걸 쓰고 안쪽에 화사한 걸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베이스만으로도 얼굴의 입체감을 조금 다르게 하는 방법을 저는 좋아해서 파운데이션을 좀 여러 가지 섞어서 쓰는 편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요 쿠션. 이 쿠션은 제가 요즘 가방에 항상 있는데 오늘은 안 갖고 왔어. 의외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화장품을 안 들고 다녀요. 굉장히 촉촉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소량 묻혀서 양 조절이 걱정되시는 분은 여기다가 한 번 더 톡톡. 저는 진짜 잘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꿀팁인데요? 꿀팁. 조금 더 화사하게 하고 싶은 부분 그리고 조금 더 커버하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한 번 더 사용을 해줘요. 파운데이션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색상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샵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거여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 쿠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들고 다니고 이걸 썼을 때 밀착도 잘 되고 진짜 가벼워서 뭔가 내 피부 같은 그런 편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를 다 사용하는데 이 쿠션과 파운데이션은 겸용으로 써도 되고 단독으로 써도 되는데 장점은 뭐냐면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했을 때 한 겹하고 또 한 겹하고 이렇게 아무리 쌓아도 두껍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그 다음에 위에 쿠션을 사용을 해줘도 뭔가 두껍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발라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밀착력이 정말 좋고 바르고 조금 있다가 마스크 쓰잖아요. 정말 묻어남도 진짜 덜해서 식사 자리나 이럴 때는 마스크를 벗게 되잖아요. 그럴 때 맞아요.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마스크 벗으면 엄청 신경 써요. 그러니까 여기 애플존 눈 아래 부분에 조금 밝혀서 조금 입체감을 줄게요. 지금 베이스가 완전 딱 붙었어. 좀 더 지속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안 묻힌 상태에서 네. 사용했던 라텍스로 그 부분 내가 이쪽에 조금 유분이 잘 생기는 분들은 마스크 했을 때 여기가 더 잘 뜨잖아요. 네. 한 번씩 더 이렇게 눌러서 밀착을 더 높여주는 거지. 진짜 많이 알아가네요. 벌써 베이스만 했는데 끈적이지 않죠? 네. 베이스만 정리했는데도 이목구비가 훨씬 더 또렷해진 것 같아요. 저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생겼어요? 네. 아까부터 자신감 있는 것 같은데 이때부터 두껍거나 지금 목하고 봐도 톤이 막 너무 밝거나 그렇게 들뜨지 않잖아요. 들뜸도 없고 내 피부 같고 너무 예쁜데? 이제 메이크업 안 해. 메이크업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베이스가 이렇게 보송한 마무리감이 아니면 바로 쉐딩을 했을 때 뭉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파우더를 믹스해서 사용하거나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밀착이 너무 잘 됐고 마무리감도 보송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쉐딩을 해도 뭉치거나 하지 않아요. 메이크업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한테 훨씬 접근성이 좋은 그런 베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저 집 가서 사려고요. 진짜 영업당해. 우리 편집하시는 분이 맨날 편집하면서 영업당한데 다 사시나 보다. 눈썹 끝이나 여기 광대가 약간 네. 조금 입체감이 좀 있어서 고개 스트레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부분은 쉐딩으로 살짝씩 다운시켜주면 좋아요. 광대 쳐버리고 싶어요. 안 돼요. 매력이라고요. 제가 또 눈썹을 기가 막히게 못 그립니다. 근데 눈썹에 약간 예전에 문신을 했나?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예요. 친구들이 추천해줘가지고 했는데 제가 눈썹이 진한 거를 생각했어야 됐는데 친구 따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제가 눈썹을 못 그리니까 이거 하면 편하겠구나 했는데 정리만 잘하면 되지. 헤어 컬러보다 너무 밝지 않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컨셉상이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인상이 너무 강해서 눈썹을 좀 연하게 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은 연하게 하지만 탈색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너무 연하게 하면은 오히려 안 예뻐요. 탈색해서 밝은 머리일 때도 눈썹은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된다. 빈 부분하고 진한 부분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나서 부분적으로 숱이 없는 곳은 채워주는 게 좋아요. 이 눈썹에 그레이 톤 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좀 진한 부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눈썹이 너무 예뻐서 그 눈썹을 그대로 살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대신에 광대가 너무 구체적이니까 그걸 네. 감싸줄 수 있게 본인 눈썹 끝은 여기지만 제가 조금 더 연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눈매를 확장시켰을 때 또 눈썹이 조금 길어서 줘야지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무대 같은 데에서는 아무래도 지속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라이머를 사용을 해주면 100% 안 번지거나 안 끼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보완을 해준다. 어떤 걸 할까 너무 고민이 많이 되네. 여러분 다 예쁠 것 같아요. 거의 처음에는 어떤 메이크업을 하던 약간 스킨톤 베이스를 해서 저는 해주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 눈의 윤곽을 잡은 다음에 포인트 되는 컬러를 넣는 편이거든요. 네. 처음부터 믹스를 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한 톤을 바르고 나서 그 위에다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헷갈리는 게 도대체 눈 어디까지 발라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눈마다 너무 달라서 어렵긴 하지만 브러쉬에 사이즈만큼 메인 컬러를 바르고 브러쉬 크기에 연결돼서 남아있는 걸로 연결을 해준다. 그러니까 브러쉬의 두 개 사이즈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떴을 때 섀도우가 보여야 돼요. 보지선까지 바르면 되고, 그렇지만 눈썹까지는 닿지 않는 게 좋죠. 스킨 색깔 섀도우는 전체적으로 펴발라줘도 상관이 없어요. 애교살 있는 앞쪽 부분에는 약간 펄감이 섞여있는 섀도우를 사용을 해주고, 눈 뒤쪽에는 펄감이 없는 섀도우를 사용을 해주면 훨씬 더 눈이 커 보이고 입체감도 있어요. 크기를 잡아준다. 우리 속눈썹이 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너무 세게 찍으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뿌리에서부터 찍어서 점점점 위로. 뷰러가 요즘 아무리 잘 나와 있어도 눈매마다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맞는 걸 못 찾았어요. 맞는 걸 찾기가 쉽지 않아요. 사이드 뷰러를 잘 사용해주면 좋아요. 앞쪽과 뒤쪽에 컬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속눈썹이 있죠. 우와. 맞죠? 이렇게 속눈썹 가장 가까운 부분에 먼저 사용을 해주시고, 아이라인 항상 조금 내려서 그리는 것 같아서 오늘은 눈매를 따라가되 너무 꼬리가 내려가지는 않게끔 제가 한번 예쁘다요. 그려볼게요. 눈이 원래 크긴 했지만 조금 더 크기를 확장을 해줬습니다. 색조를 많이 안 하더라도 이렇게 아이라인을 조금 길게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까지 해본 적 없죠? 네. 너무 예쁜데요? 무대에 가면 이게 과해 보이지 않는다. 아이돌 메이크업의 또 완성이지 않겠어요. 뭔가 조금 더 확장된 느낌이 나죠. 속눈썹을 무조건 바짝 올려서 붙인다고 해서 다 예쁜 게 아니거든요. 적당하게 눈매에 균형을 맞춰가면서 붙여야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속눈썹 결이 살아서 이제 눈매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보통 아이돌 분들은 얼마나 걸리세요, 메이크업 시간? 컨셉에 따라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무대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한 사람에 그래도 50분 걸리지 않니?
그래도 컸는데. 컸어. 위에 속눈썹 풀이 조금 마르는 동안 언더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언더의 속눈썹들이 다 도망갔네요. 네, 없어졌어. 길긴 엄청 긴데. 다 위로 갔나 봐요. 위로? 네. 그래도 위에 있는 게 좋지. 대신적으로 마스카라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물고대 아지수 이게 속눈썹을 최종적으로 고정해준다. 속눈썹 모양을 픽스해주고 내 눈매를 완성시키는 작업이죠. 어디 뭔가 색조를 많이 하지는 않고 이렇게 라인이나 속눈썹을 사용해서 눈매를 확장시키는 걸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붉은기가 있는 섀도우와 브라운 섀도우를 섞어서 붉은기가 있는 섀도우를 사용해서 쌍꺼풀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언더에 속눈썹을 조금 더 추가하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네. 언더 속눈썹도 좀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붙이고 마스카라를 한 번 더 해줘요. 애교살이 원래 있긴 하지만 무대에서는 조명이 많이 날려가기 때문에 살짝 그림자를 잡아주면 훨씬 좋긴 하거든요. 인위적으로 막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자연스러운 내 눈 그림자처럼 해주면 눈도 커 보이고 입체감을 훨씬 더 잘 잡아줄 수 있으니까 처음에 썼던 섀도우를 사용해서 여기는 동공 뒤부터 애교살 그림 이 부분을 살짝 연기를 해주면 더 어색하니까 약간 펄감이 있는 섀도우를 한번 베이스를 깔아줘요. 좀 납작한 팁을 사용을 해가지고 톡톡톡 이 접착력을 좀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 싶은 글리터를 펄도 눈두덩이 동공 위주로 이렇게 발라주면 좋은데 떴을 때 여기 살짝 보이는 이 부분에까지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떴다 감았다 했을 때 훨씬 더 예쁘니까. 아, 됐네. 예쁘다. 애교살에는 더 얇은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너무 예쁘네. 우와. 진짜 오늘 무대 서야겠는데요? 요즘에 또 내가 잘하는 건데 앞머리에도 살짝 펄을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 앞쪽 너무 앞에까지 가지 않고 눈꼬리 앞머리 쪽에 은은하게 너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쪽에 포인트가 많이 나가면은 얼굴이 또 약간 너무 모여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색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면은 피부 화장을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주거든요. 뭐 제가 샵에서 연예인들 해줄 때도 똑같고 내 메이크업을 할 때도 똑같고 아까 사용했던 쿠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한 번 더 톡 두드려서 그 경계를 없애주면 돼요. 렌즈 못 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다 하고 나는데 렌즈 껴야 되고 할 때 손자국 막 난단 말이죠. 그럴 때. 근데 진짜 이거 커버력이 진짜 너무 좋아서 컨실러 대용으로 써도 될 것 같아. 메이크업 하면서 우리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피부가 처음에 했던 느낌 그대로 있고 굉장히 진짜 애기 피부 같아요. 파우더 안 했거든요. 그죠? 가장 연한 컬러를 사용을 해서 조금 넓은 부위에 발라주고 다크서클 있으신 분들은 눈 밑에까지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 효과도 같이 주는 거죠. 블러셔 완전 잘 어울리네. 이렇게 해서 이 볼 앞쪽에 풀존이 메인이 되면서 여기 사선으로 살짝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광대 있는 부분도 조금 잡아줄 수 있으니까 메인은 앞쪽이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뭔가
볼터치고 굉장히 좀 진한 것 같고 뭐 메이크업도 진한 것 같잖아요. 또 의상을 입고 머리를 하고 이제 무대 조명을 받으면은 이게 그냥 예쁜 깨끗한 느낌? 아까는 조금 청순하게 예뻤으면 이제는 좀 또렷하게 정말 아이돌 같은 지금 내가 무대에 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제가 유튜브계 아이돌이자 여배우거든요. 인정 인정. 입술톤도 살짝 정리하고 베이스톤으로 입술을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와 노래하러 가야겠다. 세워라인을 살짝 정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노래 자신 있나요? 노래요? 응. 아니요, 저 라이브 가수가 아니라 인터넷 가수요. 저도 앨범은 3개 있거든요. 아 진짜로? 네. 우와 진짜 가수잖아. 아 저거예요. 너무 예쁘다. 아니 아까도 너무 예뻤는데 일단 이목구비가 굉장히 또렷해졌어요. 와 진짜 예쁘네. 세상이 싫어요. 아니 이런 보석이 보석이에요. 보석 자주 초대해야 되겠네. 아~ 다음에 배우 한번 가시죠. 아 너무 좋아요. 그쵸? 네. 이런 느낌과 청순한 느낌 두 가지 다 우리 또 우리 많은 팬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유경몬! 네. 나와라! 네. 오늘 우리 네. 유이님의 헤어를 해줄. 네. 안녕하세요. 경몬입니다. 네. 전직 아이돌. 네네. 네. 전직 아이돌. 선배님. 일 끝나고 굉장히 지금 피곤해 보이는 여성분인데요. 오늘 헤어를 어떻게 해주실 거죠? 오늘 헤어를 그 엔믹스에. 엔믹! 어머! 규진님이라고 헤어가 되게 저희 샵 꽃비스타임이 머리 해주셨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머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좀 특별한 머리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오늘 하는 거예요? 예! 자, 머리 한번 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 짜잔! 짠! 예쁜 민트 색깔의 이제 자켓과 이렇게 요즘 걸그룹들이 많이 하는 이렇게 리본으로 예쁜 양갈래를 했는데 이렇게 너무 귀엽다. 이거 닮은 것 같은데? 엔믹스의 규진님이요. 엔믹스! 맨날 이렇게 다니고 싶어요. 아 진짜로? 네, 전 진짜 그냥 길거리 이렇게 다니고 싶어요. 항상 내추럴한 느낌이 많아서 과연 이게 어울릴까 생각했는데 너무 찰떡! 지금 당장 진짜 무대 올라가도 손색이 없을 만큼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예쁘게 해주셨어요 저를. 아, 일단 처음에 베이스를 딱 깔 때부터 네. 완성형이기는 했습니다.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도 하고 하느라 시간이 진짜 꽤 지났잖아요. 네. 근데도 피부가 당근 바른 것처럼 너무 보송보송해요. 진짜 아이돌 메이크업이나 이제 여름에 네. 네, 정말 땀 흐르고 또 하루 종일 많이 돌아다니고 해야 될 때 정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파운데이션과 쿠션 진정을 해줄 수 있고 또 수분을 보충을 해줄 수 있는 크림과 함께 오늘 아이돌 메이크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광고이긴 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서 오늘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제가 요즘 잘하는 느낌으로 메이크업도 연출했으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 잘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새로운 또 메이크업을 또 한번 해볼까봐요. 아, 너무 좋아요. 네, 꼭 불러주세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찾아올게요. 안녕! 이렇게? 어때? 좋아, 이응.